기관 외국인이 안 받아주는 종목에서 낙폭이 심하다면은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좋고, 두 번째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현금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특히 26일 날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 기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급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2시 이후에 매수를 하면 좋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이짱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이짱입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참 올라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쨌건 그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거와 관련해서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면서 네. 이게 미치는 영향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물 건너갔다 하고 작전을 좀 대비하는 이미 이제 끝났다. 아직 기대를 다 버릴 상황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매년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12월 달 되면은 증시가 배나 무상하게 이렇게 또 바뀌고 대주주 양도세 부분 그리고 또 배당락 또 이렇기 때문에 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투자를 잘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3월 금리, 제가 간단히 좀 시황을 설명드리면 미국이 3월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봉을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났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든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조금만 사주면 이제는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우에 있는 서른 개 종목들이 거의 다 신고가 근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다는 거죠.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도 요 앞에 매물, 요 앞에 저항을 돌파해서 거의 신고가 근처가 와 있고 S&P 500,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형주가 있는 주식인데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만도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자, 독일, 그다음에 중국이 현재 보면은 이렇게 좀 영향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서 추가 하락만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다 봅니다. 유로도 이렇게 신고가 자, 항생은 지금 현재 안 좋고 자, 이 영향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500에서 약간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제가 장을 볼 때는 약간 지수는 제한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고 약간 상승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시황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우리만의 그 리스크가 있지 않냐.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2월 달은 사실 시장이 좀 빠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미리 팔고 빠졌을 때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장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자, 12월 달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작년만 보더라도 한 12월 달 돼서 한 10몇 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현재 1조 4천억, 저번 주에 3,800억, 코스닥 한 120억, 또 저번 주는 130억, 자, 기관도 현재 1조 8천억, 저번 주는 4,600억, 코스닥 개인, 기관은 한 1,000억. 근데 현재 저번 주 개인들이 7,600억 팔고 3조 3천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뭐 사고 팔고 그대로인데, 자, 이 추세가 이번 주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개인들이 매도를 대주주 해당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AI, 2차 전지, 로봇, 의료 원격, 의료 이런 데서 5배, 10배, 반도체도 5배, 10배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다음 주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도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주주제 양도세 내일 사실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다음 주 또 26일 날 폭락이 나올 약간의 지수는 그대로인지만 종목에 의해서 하락폭이 깊은 종목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건 저는 아무래도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예, 지금 최단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설레입니다 사실은. 왜요? 아, 싸게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미리 팔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좀 성장주라든지 좀 실적이 좋아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주에서는 좀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며칠 날 사는 게 가장 좋은 가격에 사는 게 되는 건가요? 자,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자, 12월 달 한 그 주에 급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올해는 다음 주 거래 하고 월 이제 배당락 그날 다 팔아야 됩니다. 월요일. 26일 날 매도를 해야만 배당을 안 받고 대주주 해당되는 분들은 26일 날 다 매도, 그때까지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10억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엄지어 에코포로 같은 데 30억, 10억, 20억 이런 사람만 고민이 이제는 세금 20%, 25%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그렇다면은 20%면 거의 6천만 원, 거의 한 7천, 8천 이렇게 내야 되니까 주가 5%, 10% 내리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목금 이렇게 되면은 좀 심하지 않겠나. 월요일 날 26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3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올해는 저는 그 두 배, 세 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혹시나 하고 이 양도세가 이 법이 바뀔 거라고 그렇죠. 상향 조정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팔고 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보다 다르죠. 그래서 이번 주에 3조 얼마 정도 개인이 팔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 우리 로봇주라든가 의료 AI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때 급등했던 종목 위주로 만약에 그런 종목이 급락이 오면은 그때는 오히려 근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라면 그냥 버티는 게 또 방법이겠군요. 그 다음에 그렇죠. 다시 왜냐하면 다 올라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물론 또 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기 너무 촉박해서. 근데 너무 촉박하다. 그때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정하에 다음 주는. 제가 좀 쉬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다 이렇게 저는 투자하다 보니까 저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예. 투자 전략을. 조금 저는 좀 실전 투자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다르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이번 주 강한 섹터를 좀 설명드릴까요? 네. 네. 종목들이 이번 주는 조금 약간 종목들이 특이하게 성장주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거기서 SK하이닉스. 제가 이때부터 하이닉스는 15만 원 간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댓글로 대장님이 보자 이랬더만 진짜 15만 원,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 팔아뵙죠? 뭐를요? 하이닉스. 아, 저는 그때 이미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클레임 거시는 네. 분에게 있어서. 아. 그래서 이번 주는 하이닉스 최고 반도체가 최고 나가고 삼성전자 그리고 특이하게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 보유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고 혹시 살랑 눌러줄 때 네. 무탁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년에 성장이 더 좋다 봅니다. 그리고 기름값 석유 하락으로 항공주 한진칼 또 배당을 많이 주니까 KT 또 SK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또 오늘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우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좋고 장사를 잘 했는데 내년에도 의문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시일이 다가오면서 아, 자동차도 올해보다 작년이 조금 좋아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섹터가 이번 주 강했고 또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또 태양광, 또 풍력 자, 이런 주식들이 이번 주 강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CS 베어링, CS 윈도, 그리고 오슨 SK 오슨 플랜트.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 바켓, 현대 인프라 건설 기계 쪽이 좀 강했다. 이번 주는 또 특이하게 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단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정도 이번 주 강한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는 좀 상승하는 종목, 횡보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화가 일어났다. 자, 이번 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무래도 뭐 26일 날 그날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대로라면 예.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어떻게 해서 최대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이 다음 주의 흐름에 좀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번 주는 개인들이 3조가 나왔잖아요. 다음 주 10조 이상 놓는다 봐야 됩니다. 당일은 몇 조 놓겠죠. 자, 그렇게 가정하고 첫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AI, 로봇, 이렇게 또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대주주 물량이 노는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안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나 그걸 받아주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원택 같은 경우 좀 안 받아주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깊게 나오고 같이 상반기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도 기관하고 외국인 받아주면 안 빠집니다. 그러면 그전 종목은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안 받아주는 종목에서 낙폭이 심하다면은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좋고 두 번째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현금을 좀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성장주 중에서 뭐 예를 들면 SK 뭐 또 하이닉스 부분 같은 이런 걸 좀 현금화 시켰어. 좀 현금을 준비했어. 그런 종목을 다음 주 수목금 월 이때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 날, 그날을 D-Day를 잡고, 최단 현금해서, 최단 종목을 또, 그 전에 또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날, 그냥 저는 그냥 몰빵할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아, 26일 날. 26일 날? 예. 이대로 진행된다면, 작년보다 더 하락폭이 많이 높고, 종목이 좋은 종목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12월 달 보면 급락했다가 1월 달 바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은 수익률이 크지 않겠나. 또 하나는 혹시 이제 그래서 지수는 성장주 또 이종 기관의 외국인들이 주가를 받치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혹시 만에 하나 미국장이 좀 하락 그런데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단기간에 2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올해도 약간의 가상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그래서 레버리지, 그래서 지수, 코스닥 지수를 레버리지를 지금 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종목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26일 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몰빵할 것이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몰빵한다는 것이 일단 지수도 그렇게 투자하신다는 얘기 거고 네. 종목은 어디를, 그러니까 섹터는 종목은 어디를 보시나요? 만약에 지수 같은 경우는 50포인트 빠져도 그날 저는 코스닥 쪽을 좀 비중 높여서 매수. 종목은 이제 아까 이렇게 보면은 선택을 잘 해야죠. 일단 뭐 다음 주 괜찮아 보이는 그 상승 예상되는 종목들 이제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포함되는 아니죠. 이거하고 다른 거죠. 아, 이거하고 그거는 다르다. 정상적으로 차트에서 가는 종목이고 이거는 시장의 어떤 혼란 어떤 정식 게임이 아닌 거죠. 시소가 원래 주가라는 것은 시소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상승 하락 이러는데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럴 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보고 2차 전지 AI 로봇 또 원격으로 다양한 종목을 분석해서 등록했다가 최대한 목금 월 그러면 그때 기관이 외국인이 사서 주가를 받치는 종목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되죠. 아, 그렇다면 지금 아직 결정은 못 하고 그때 예. 지켜보면서 예. 개인들의 그러니까 소위 큰 손들이 예. 그리고 또 큰 손들의 그 매도의 겁먹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예. 투매하는 종목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투매가 나오는 종목 예. 그걸 들어간다. 예. 가장 큰 투매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그렇죠. 상승주들 가운데서 여기를 들어가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이 종목을 10억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회피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한 2, 3% 밀리더라도 다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 날 아니면 또 연초에 매수한다 보면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또 반대로 26일 날 산다는 얘기는 이 파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주 명부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결국 예. 또 이유 중에 하나 세금 안 내려고 그러죠. 네,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네. 근데 26일 날 들어가서 주주 명부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그때 산 거니까 수익 본 게 없으니까 괜찮다. 예. 그렇죠. 10억 사는 것도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0.06 7천 명 정도가 이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되겠죠. 그럼 몇 조 되겠죠. 근데 또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자, 여러분, 큰 손들이 판다. 그래서 이것이 급락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급하게 급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매도를 자제한다면.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목, 금,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 금, 그 주 26일 날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에코포르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굉장히 12만 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큰 예, 손들의 큰 손들이 물량. 큰 손들 물량이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치니까 종목이 유지되죠. 그 이런 종목은 내가 건드면 안 된다.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떤 종목이 특히 26일 날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이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 기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2시 이후에 매수를 하면 좋죠. 그러면은 보통 저점이 2시 정도가 저점이고 종가위로 올라옵니다. 네. 적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 적은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때 같이 동참하면은 1월 달에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배당받는 게 네, 좋을까요? 배당, 네. 그러면 지금 배당 관련해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겠죠. 큰 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배당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배당 전에 그냥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그냥 말일 날 다 배당락이 됐습니다. 근데 배당 제도가 이 회사가 우리 어떤 회사가 적자가 누적돼 있는데 작년에는 배당을 많은 했어요. 올해 적자가 누적됐어. 그러나 작년에 배당량만큼 시장에서 예상해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들이 1월 3월달 4월달에 주총에서 배당을 한다고 정관을 변경을 하면은 약간 인스텝으로 줍니다. 금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혹시 누가 뭐 경고 먹을 걸 주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하고 있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 배당을 주는 회사가 2,267개 종목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636개, 약 28% 정도가 3월, 4월 배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럼 배당을 언제 하는지 내가 알아야만 옛날 같으면 배당, 혹시 기아차 배당하는 줄 알고 미리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개요라는데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주담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자, 기아차 보면은 오늘 공시를 했는데 어떤 기업을 이제 배당을 언제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시에 들어가 봅니다. 자, 공시에 들어가면은 오늘 보면은 기타 갱년 자율공시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3월 17일 날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결의로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12월 달 배당량이 없고 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매를 며칠 날 배당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이렇게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KT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KT 같이 보면은 사실은 배당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배당 다가오면은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노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면은 자 12월 달 배당을 주고 급락이 이렇게 다시 놓잖아요. 배당 준급 금액만큼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준다 하면은 2천 원 준다 하면은 3천 원, 4천 원 빌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배당 받기 하루 전날 매도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미리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미리 끊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끊길 때 매도하고 배당 받지 말고 이렇게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그냥 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KT 그다음에 삼성카드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인데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작년에 보면 배당 주고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보유라면 여기서 한 매도해주고 배당 다가올 때 매도해주고 배당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아, 안 받는 이렇게 또 KT 엔더지라는 종목도 그렇게 하면 되고, 아, 배당 전에 많이 상승하지 않은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배당 받기 전에 이게 많이 오른 주식이냐 그렇지 않은 주식이냐에 따라서 배당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면 되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기간 외국인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배당 받고 1년 내내 놔두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네.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해주고 또 다시 재매서, 왜 기간 외국인들은 맨만 주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매수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개인들은 매도해주고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죠. 예, 자, 이 종목들은 다음 주 이렇게 급락이 녹아도 되는 관계없이 그냥 이 종목들은 그냥 평이하게 상승 이렇게 예상, 제가 하는 종목이 예상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종목을 항상 공부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좀 관찰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추천하더라도 지지선이 깨진다든지 저는 이제 개인들 한 15% 정도가 손절폭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혹시 하락하면은 자기 기준을 잡아가지고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저번 주 종목 언급했던 종목 LG전자 현재 그대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자 원택 같은 경우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대주주 물량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보유하면은 실적이 워낙 턴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종목 최악의 경우는 손절은 여기 8천 원 깰 때. 예. 그래 안 하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많이 살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계산서가 나왔다 보고 삼성 SDI 그냥 조금 상승. 자, 두산 이런 종목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매수 충분히 괜찮다. 물타기, 불타기 다 된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아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을 제가 언급했고, 이 앞에 있는 오선 여기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인데 태양광 뭐 또 풍력, 자, 이런 이슈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두 번이나 찌르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 이럴 때는 여기서 한번 매도해줘도 됩니다. 이 종목이 지 스스로 가만히 해서 갔으면은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네.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때는 약간 한 번 정도 거래가 더 죽으면은 음봉이 놓으면은 물량을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도법을 설명드린 거고, 이번 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IS 동서. 자,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해 봅니다. 실적, 차트, 수급, 이제 또 시장 흐름. 제가 볼 때는 또 신세계, 또 현대백화점, 소비주들이 좀 살아나지 않겠나.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한 2.3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지지가 되고 여기만 지킨다면은 위로 이렇게 봅니다.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옛날에 쌍용차. 근데 이거는 장기 투자는 아니고 왜냐면은 실적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항상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수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에겐 케미칼, 자, 고롱 인더, 자, 동국제강, 항공우주, 또 인바디, SK 네트워크스,
태강 대웅 계약. 대웅 계약은 대웅이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웅 계약도 저는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종목을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뭐 좋지 않나 설명드립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저희 종목 상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나 솔루션 우리 대장 선생님이 좋게 보시고 좀 들고 가겠다 직접도 사시고 해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한 분이 손해가 좀 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고민을 좀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하나 솔루션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태양광 또 이쪽에 풍력 친환경 쪽이 좀 하락이 돼 있었는데 제가 언급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이런 기준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보통 20% 30%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손절 그리고 차라리 제가 말했던 이렇게 자리를 강간자리를 만들면은 음지에서 양지로 바뀔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보조금 이렇게 또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42,000원, 45,000원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겠나. 왜 현재 실적과 또 수급 같은 거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이렇게 간다 보입니다. 계속 버티면서 들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매수는 좀 무타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조금 더 지켜보고 거래가 많이 죽을 때 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조금 단가를 낮춰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대희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